11월 4일이죠? 저희 쇼케이스 리허설하러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샵에 갔다가 지금 리허설 잠깐 왔는데 걱정이에요.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무대를 했는데 또 기자님 앞이 가서 되게 걱정이에요. 안무를 맞출 시간이 정말 많이 없었는데 진짜 멤버들 실수 안 하고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갔을 때 좀 빨리 들어야 될까? 엄청 걸려야 돼. 그냥 아니 그냥 끝에서부터 10 하기 전에 이거 뭐야 이거 하기 전에 엄청 그냥 가려줄게. 그 이젠 잘하고 싶어도 그냥 이젠 잘 그러니까 너무 뭐 생각보다 멀어서. 근데 아마 음악 방송 이렇게 안 머니까 괜찮은데. 그치. 음악 방송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기자분들 쇼케이스 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할 내용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할 내용들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컴백인데 저희 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많이 기대해 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면 되겠죠? 이건 팬분들한테. 엘리브! 그동안 되게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제 앞으로 천천히 저희의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지금부터의 일들을 같이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체의 기성이란 뭔가 지금 멘트 보소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자 쇼케이스 기대가 되네요. 너무 설레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렇지만 무대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많이 사랑해주시고 행복한 활동 됐으면 좋겠습니다. 숨겨놓을게. 이거 하고 마이크 내려와서 바로 마이크. 긴장 엄청 된다. 자, 조용. 지금이 제일. 네, 안녕하세요. 노스탈지아 그린밤 수빈입니다. 진짜 인트로는 아름다워 그리운 가슴 아픈 오늘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인트로. 왜냐면 인트로 저희가 거의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잤잖아요. 저 매일 3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네. 2시간. 왜냐면 저희가 이 뉴 월드 진짜 급하게,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또 그만큼 노력한 만큼 또 무대는 또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무대도 뒤집어 놓으면 되죠. 아니. 피부가 뒤집어져서 무대도 뒤집을 거예요. 아주 좋은 말. 세트, 세트장까지 다 뒤집어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네. 어떤 무대로 보여줄지 다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엄마 파이팅. 파이팅.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네 부타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Fly 쓰게 됐는데 제목이 그리운 밤이라서 노래를 딱 듣고 제 파트를 쓰려고 했을 때 뭔가 그리운 밤이란 제목이 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도 한번 시적인 느낌이 나게끔 써봐야겠다 해서 영어를 안 쓰고 최대한 뭔가 한국의 정서에 맞는 뭔가 시적인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컴백인 만큼 저희도 되게 설레는 마음이고 되게 많이 기다려왔던 시간인데 물론 많은 목표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번 활동으로 인해서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과 기대를 꼭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비토니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쇼케이스. 와, 엔드. 울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기자 쇼케이스를 이제 방금 끝내고 왔는데요. 팬 쇼케이스 하기 전에 되게 짧게나마 뭔가 기자님들 앞에서 뭔가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팬분들 만나기 전에 긴장을 한층 덜어내는 무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뭔가 쇼케이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쇼케이스를 했는데도 컴백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뭔가 음원 사이트에 아직 지금 몇 시지? 3시인데 3시간 뒤에 이제 음원 사이트에 저희 앨범이 나와야 조금이나마 컴백이란 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조그월드 무대를 했었는데 최초 공개거든요. 저 연습실 외에 춘 적은 처음이에요. 어떠셨나요? 속도면 차라리 그냥 괜찮았어요? 하고 와요. 그럼 제가 이게 이제 걱정을 네.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노래가 그때처럼 원래 좀 일찍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안무를 나오는데 시간 좀 걸려가지고 저희가 5일 만에 배우고 연습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꼭 멋있게 쉴게요, 여러분. 리허설하고 올게요. 저 인이어가지고 넣었어요. 안녕. 저희 이제 팬 여러분들 8시에 저희 팬분들을 위한 이제 쇼케이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혹시나 저희가 오늘 걱정에 대해서를 또 최초로 부르는데 솔직히 눈물이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때 감정은 그때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재밌게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미안합니다. 역시 힘드네요. 역대급 정말 저희 모든 안무 타이틀 통틀어서 가장 힘든 안무인 것 같아요. 긴장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멋있으니까 열심히 했죠. 그리고 시기형 발라드 곡들 이제 리허설 할 차례. 한세 예뻐요. 리허설을 끝내고 와서 왔는데 저희가 지금 노스텔지아가 떠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앨범이 나왔는데 지금 앨범이 나온 지 6분 만에 지금 하트가 3,000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 2,993 3,000인데요 하트가 3,000을 넘었는데 정말 엄청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에 보면은 작곡에 보면 제가 참여한 거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번에 앨범 수록곡도 다 좋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보시고 코멘트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운 밤. 이미 하트 눌렀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하트 눌렀고 평점도 5점 줬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가슴 제 V앱에서도 얘기했는데 가슴 둘레가 많이 커지는데 운동을 하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의상이 되게 다 잘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51등! 야 빅터 성공했다! 됐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어떡해. 951이 그래요. 뉴 빅톤 해봐야! 와 진짜? 재밌게 해주고 싶다겠다. 어떡해.
1집 때 저희가 여기 예스24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은 했는데 이게 그리운 밤을 또 예스24에서 하게 돼서 좀 약간 되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음원 발매되고 이제 50일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뭐랄까 이제 무대 전인데 지금 무대 올라가기 30분 전인데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신 우리 에이스 너무나도 고맙고 또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하시고 일단은 메이크업도 했고 아니 울면 안 되니까 이 마음을 잘 추스려서 무대에서 우리 앨리스 분들 보면서 이야기 하는 걸로. 우리 앨리스 좋은 날이잖아요. 울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아 이따 앨리스도 보면은 나 진짜 눈물 날지도 몰라. 오래 하면서 울 것 같아. 아니면 다 같이 고생해서 날 보면서 좀 다 하면서 울 것 같아. 이손 놓지마 이러면서 울고 있진 않지만 아까 소리를 너무 질러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차트인 하자마자 51등이라고 소리를 엄청 질렀거든요. 아 몸이 너무 아프네요.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저희 음악을 들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저 되게 기분 좋아요. 저 지금 진짜 여러분 눈물이 안 흐르는 꿈입니다. 아 눈이 부어서 아 안 돼요. 아 예 제가 안 된다고요. 무대 올라가 그러면 안 나오는데 지금 자꾸 눈물이 나와서 면봉으로 틀어박고 있어요. 네. 안 돼 끝. 네, 조금 있으면은 저희 이제 팬분들 만날 쇼케이스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지금 방금 저희가 멜론 차트에 51위를 한 걸 또 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감격스러워요. 지금 되게 열심히 잘 이제 무대 올라가야 되니까. 맘 놓고 막 감정에 젖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앨리스 분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곧 이제 쇼케이스에서 만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앨리스! 고마워요! 앨리스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쇼케이스 오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시작입니다. 좀 약간 긴장이 되고 이제 앞으로 더 행복한 날만 있도록 저희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위에 보고 신나는군요. 다녀올게요.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저희는 항상 아쉬운 30초 전이요. 스탠바이 뭔가 주변 분들한테 약간 죄송한 느낌을 들게 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무대 다 부시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년 6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맞습니다. 저희랑 행복한 시간 만들 거죠? 감사합니다. 1월 정도 여러분들이랑 저희도 같이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냥 행복하고 웃으면서 이번 활동 잘하고 싶고요.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목요일 날도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설레고 긴장되고 되게
감정이 묘한데 이거를 되게 좋은 감정이라 생각하고 엘리스들이랑 또 좋은 추억 쌓아가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노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빅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항상 소통하고 항상 발전하는 빅톤 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힘주고 엘리스트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 돼서 앨리스가 우리를 좋아하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옆에서 꼭 응원해주세요. 이번 활동도 역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못해본 추억들도 많이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빅톤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들 저희 옆 지켜주실 거죠?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11월 4일 저희 노스테지아 그리운 밤이 발매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데뷔 역사상 차트 멜론 차트 51위. 우리 앨리스 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죠. 저희가 51위라는 순위가 저희에게는 어찌 보면 참 처음이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51이라는 숫자가 저희에게는 뭐랄까 되게 좀 뭐지? 성공에 한 발 앞서가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네. 앨리스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그렇죠. 없었습니다. 이건 바로 앨리스와 저희의 환상의 케미로 만들었고 케미스트리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오늘 쇼케이스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여기서 쇼케이스가 저희가 데뷔를 했던 쇼케이스 장소인데 오늘 뜻깊게 이렇게 또 여기서 컴백을 하게 돼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듣고 감정들도 들면서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정말 저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앞으로 이제 그리운 밤 활동도 할 건데 네. 우리 수빈이 어떤 각오로 임할 건지 일단 오늘 쇼케를 시작으로 활동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 온몸을 불태워가면서 할 거죠? 그쵸. 불태워? 네, 저희 열심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무대에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쇼케이스에서 못 오신 우리 앨리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 V라이브를 통해서 또 많이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앨리스 너무 서운해하지 말기. 네, 여러분들 정말 저희의 이런 컴백을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